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 향수가 쓰여진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시인의 고향 옥천에서는 글을 기리는 지용제가 열려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 향수가 쓰여진 지 올해로 100년. 친근한 캐릭터로 돌아온 정지용 시인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 문화축제라서 너무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막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고 애들 체험활동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고향 옥천의 모습을 한자 한자 주옥 같은 글로 담아내는 체험객들. 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정지용 시인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연 연도가 지났는데 왜 향기가 나지 않는가. 깜짝 놀랄 사인시로 장원급제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시를 약간 뭔가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썼는데 해보니까 학교에 있었던 거랑은 달리 좀 재밌었어요. 모던보이라 불렸던 시인 정지용. 그 시절의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 모더니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 고향의 향수를 함께 즐기는 문학축제로 36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지용제. 고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어디든 멀리 계셔도 고향이라는 거 그리워하는 그게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고향 이외에 또 더 많은 그런 감성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접목을 해봤습니다. 올해의 정지용 문학상은 아흔을 바라보는 유종호 시인이 받았습니다. 정지용 문학상 충북선. 네, 직접 상패를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수박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배우고 언어를 세련시키고 감성을 세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전인 이 정지용 시도 많이 읽어가지고 감성을 세련시키고 동시에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비린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리고 노래가 된 시, 감성 가득한 시노래 콘서트로 분위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시를 선생님께서 지으신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이 계절에 딱 좋은 그런 시 같아요. 시인이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셨을 마음이 생각나고 그리고 노래로 하니까 더 기억이 더 오래 남고 좋은 것 같아요. 향수 시에 등장하는 실개천은 아름다운 불빛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희망의 종이배를 띄우며 시인의 감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종이배가 꼭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하늘을 수놓는 불꽃. 1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고백향수 옥천입니다. CG천을 오늘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걸어보니까 시도 생각나고 너무 좋았어요. 200년이 되든 300년이 되든 옥천의 향수에 젖어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향수 시가 쓰인 지 어느덧 100년. 전국적인 향수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옥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